기업 공시와 뉴스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주도의 반도체 투자 방안을 검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5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현실화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산업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외 선진업체 수준이라고 하면 이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 그리고 미국의 IDM 기업 인텔 등이 비교가 되는데요. 이 두 기업도 각각 대만과 미국 정부의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지원을 받아서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반도체 대기업에 대해서 세액 공제도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주가가 눌려있는 최근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입니다. 이 지주사부터 계열사까지 일제히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기업이죠. 어제 슈퍼주총대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또 관심을 받았는데요. 기존 정책, 그러니까 배당 수입의 30%를 배당하겠다라는 기존 정책에 더해서 어제는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를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쓰겠다는 새로운 방침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가도 2%가량 오른 상황인데요. 실적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SK 주요 자회사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을 했고 또 SK텔레콤 그리고 머티리얼즈 같은 자회사 대부분이 이익 증가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4대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투자도 벌이고 있는 만큼 투자 지분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역시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마트 주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쓱닷컴의 상장일 겁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페이의 물적분할 상장 사례를 통해서 아픔을 겪었던 주주들을 어제 주주총회에서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쓱닷컴이 사업 부문이 초반에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별도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키워왔기 때문에 앞선 기업들의 사례와는 다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봤을 때 이마트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양호했습니다. 다만 소비 둔화로 인해서 할인점의 감익이 조금 리스크입니다. 이 부족분을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채워주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이 소비 업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에 따라서 앞으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이 친환경 선박으로만 해상에서 운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LNG선에 강한 국내 조선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이미 올해 수주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한 상태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LNG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공시를 띄운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총 수주한 선박을 체크해봤더니요. LNG 운반석이 10척, 컨테이너선이 6척, 그리고 해양플랜트가 1기 포함돼서 총 18척을 수주 완료했습니다. 이미 1분기에만 달성한 수치인데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가 엑손모빌과 이 카타르 에너지 등에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 대우조선해양, 올해는 이 기록을 뛰어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엔 뉴스 살펴봤습니다.